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에서 제일 초입인 양서면 용담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토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 5억대 미만 주택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며 빌라 외에는 전원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점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4억대 전원주택이며 양수역 차량 2분, 도보 10분 거리의 서울 출퇴근 매우 편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6번 국도 진출입이 용이하고 양서면 생활권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한안 스타필드 차량 20분, 상일 IC 18km 20분, 강동역 23km 30분, 잠실역 30km 약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간략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119평, 건축 면적 20평, 단층 구조이고 방 3개, 욕실 1개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용도 지역은 녹지 지역과 도시 지역입니다. 준공일은 1998년 12월이고요. 오수관로와 상수도, 그리고 기름 보일러입니다. 건축 구조는 연화이고요. 거실창 기준 동양이며 주택 앞으로 건물은 있지만 산이 옆으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택 본 마당 잔디 마당 되어 있고요. 지금 눈이 쌓여 있어서 잔디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옆쪽으로 주택들이 보이고요. 경계선으로 이렇게 유실수를 심어 주셨네요. 옆으로 철제 펜스 되어 있고요. 네모 반듯한 모양의 토지입니다. 주택 앞으로 데크, 나무 데크 되어 있어요. 여기가 거실 창이고요. 앞으로 나무 데크가 되어 있고요. 주택에서 바라보는 정원이죠. 이 주택의 그 출입구는 뒤쪽으로 나와요. 출입구가. 여기 야외 창고도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옥상도 있습니다. 주택 뒤쪽의 모습이고요. 대문이 이쪽에 되어 있어요. 도로 보여주시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2차선이어서 야외 주차 한대 정도, 한 대에서 두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의 뒷모습이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좀 자그만한 마당이 되어 있네요. 단층의 주택이다 보니까 노부부나 이렇게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전실이 나오고요. 곱하기장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널찍하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고, 주방이 깔끔하게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 잘 되어 있네요. 주택에 방이 3개 있고요. 거실, 주방, 욕실 구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창, 거실 창입니다. 여기가 동양으로 나오고요. 첫 번째 방은 농장이 놓여져 있고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방이 딱딱딱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방이고요. 방은 뭐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 나오네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가 좀다세개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이 한개 있는데 굉장히 넓은 욕실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욕실은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리모델링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서울 치택은 30분 이내 가능하며 양수역 도보 10분이면 가능한 우리의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4억 7,500이고요. 서울 출퇴근 거리를 찾으시는 분, 주말 주택, 그리고 단층이다 보니 부모님께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위 상단 매물 번호를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에서는 아직 유튜브 촬영하지 못한 매물들이 다양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주택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